머슬앤 뷰티 MJ가 간다. 우리 컬러가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오늘 MJ. 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과 이어져요. 겨울철은 특히 몸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계절이에요. 안 움직이잖아요. 추워가지고. 안 움직이죠. 그럼요. 물 덜 마시죠. 네. 순환 잘 안 되죠. 그러니까는 또 많이 먹죠. 그러니까는 계속 병에 더 취약한 계절이 맞아요. 겨울이다. 자, 그래서 오늘 그때 운동한 거에 좀 약간 더 심화 과정으로 해서 장을 운동시키면서 옆구리 살을 좀 요렇게 요렇게 해서 빼주는 운동. 자, 보시면 나 보이나? 보여, 보이죠? 자, 다리를 먼저 쭉 펜 상태에서 다리 하나를 내 회음부 가까이에 내쉬고요. 그리고 이 다리를 뒤로 보내요. 그러면 얘 무릎에 얘랑 일자가 되게끔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요. 골반이 떨어지지 않게 꾹 눌러주시고요. 어깨도 툭 내려서 골반과 어깨도 수평이 되게끔 해주세요. 네. 깍지를 껴서 머리 뒤쪽으로 해서 팔꿈치를 펴주고 가슴을 열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쪽 왼쪽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아랫배 힘주고 천천히 엉덩이 뜨지 않아요. 쭉 와, 대박. 쭉 내려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괜찮으면 하늘을 바라봐줘요. 하늘을 그리고 팔을 다 열어주시고 아랫가슴을 들듯이 해서 이렇게 봐주세요. 이거 안전할 수 있겠다. 집에서 네. 혼자. 그래서 한 5초 정도 머물다가 바운스 주지 않고 복부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주고 이거를 반복을 5회에서 10회씩 해주시는 거예요. 와서 돌아오고 또 하고 돌아오고 이쪽 5회 이쪽 5회 네 적어도 5회에서 10회는 해주셔야죠. 적어도 그럼요 그렇게 해주셔야죠. 제대로 하면 여기 이완수축 하면서 이 부분이 그 셀룰라이트가 많이 없어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이 약간씩 꼬인다고 할까? 그래서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의 장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주고 너무 괜찮다. 저 이거 이해 이제 이거 할 것 같아요. 트위스트 한다고 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 다음에 발가락을 어떻게 내 몸통으로 이렇게 네. 발가락까지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면 허리 펴고 그 다음에 발끝 잡고 허리 펴요. 내쉬는 호흡에 복부, 가슴, 이마 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마시는 호흡에 척추 더 길어지고 내쉬는 호흡에 머리가 더 닿고 자, 한 번 더 마시는 호흡에 척추 더 길게 뻗어서 내쉬는 호흡에 그렇지, 언니 잘하는데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척추 더 길어진 느낌으로 내쉬는 호흡에 닿고 올라올 때는 이마 가슴, 복부 순으로 올라올게요. 이마, 가슴, 복부 순으로 올라올게요. 빨리 보고 싶어요. 자, 클렌징. 제가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 클렌징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죠. 필요한 게. 클렌징, 클렌저? 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런 오일 타입인데요. 오일 타입인데요. 무스로 나와요. 이렇게 무스. 무스로 나오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요. 뭐 이렇게 비벼주고 이렇게 오일 타입이죠. 오일 정말 무스 타입 있고 그냥 오일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폼클렌징 그리고 크림 타입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클렌징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클렌징 중에 폼클렌징이든 오일 클렌징이든 어떤 클렌징이 있더라도요. 오늘 제가 해드린 대로 하면 훨씬 더 각질 제거도 되고요. 피부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클렌징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화장하는 것보다 진짜 클렌징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마스카라를 지우실 때 그냥 어때요? 이렇게 러빙하고 지우면 돼요. 왜 껌해지죠? 껌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마스카라의 그 성분, 그러니까 그 타입 자체가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럼 그 알갱이가 어때요? 나오죠.
그러면 눈에도 이 눈, 들어가구나. 네, 눈에 들어가는 것도 예, 안 좋은 거지만 그 알갱이가 러빙을 통해서 눈가는 되게 어때? 피부가 근육이 없고 얕고 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클릭이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크러치가 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자 이렇게 오일을 여기 이 코트 이 솜에 묻히신 다음에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있어. 대고 있으세요. 좀 우리나라 사람 너무 급해. 음식도 들어가면서 어때요? 빨리 달라 그러고 클렌징도 어때요? 그냥 바로 닦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죠. 애꾸눈 같네. 저번 시간에도 그랬죠. 불림 단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뭔가 굳어졌던 거를 어때요?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린 다음에요. 이거를 이렇게 닦아내세요. 닦아내면 섀도우는 이렇게 지워져요. 베이스와. 근데 마스카라 부분은 어때요? 아직 잘 안 지워졌거든요. 그럼 마스카라는 어때요? 이렇게 리무버를 예, 이 면봉을 여기에 넣어서요. 얘 지웠던 얘를 이렇게 어때요? 눈 밑에 깔고요. 이렇게 감고 어때요? 쓸어내려요. 네, 쓸어내려. 왜? 약간 뿔림을 줬기 때문에 어때요? 빨리 더 녹겠죠. 그냥 어때요? 그냥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겠죠. 예, 이렇게 닦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늘한 알갱이, 마스카라 알갱이들이 탈피가 된 다음에는 어때요? 폼 클렌징 단계로 들어가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또 입술 어때요? 입술? 입술 또 어때요? 바로 닦아내잖아요. 바로 닦아내면 입술이 어때요? 남기도 하지만 건조해져요. 막 문지르니까. 마찰을 통해서 어때요? 이게 열감이 생기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러빙을 하거나 문지르는 것보다 시간을 줘라. 그래서 올려놓는 다음에 좀 불린 다음에 살짝 아세요. 왜? 이걸 안 하고 막 이렇게 비벼버리면 베이스에 어때요? 색조가? 빨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입술 윗산 안쪽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거를 뒤집어서 또 안쪽 그리고 또 어때요?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이쪽 아래에서 위로 안쪽 입이 이렇게 굴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살짝 벌린 다음에 안쪽으로 그러면 이 립스틱이 어때요? 색조가 밖에 베이스로 많이 안 나가도 된다. 또 안쪽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닦아내면 돼요. 나는 맨날 그럼 깨끗하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깨끗하게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무수예요. 저는 좀 무수로 먼저 해요. 왜냐면 입자가 되게 곱기 때문에 이렇게 무스타입을 하고 저는 이렇게 먼저 뭐예요? 러빙 안 하고 바르죠. 물 필요 없는 거예요? 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발라요. 근데 눈가 쪽은 많이 하면 어때 들어가요? 눈썹을 타고 그래서 눈가 쪽은 많이 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먼저 발라놔요. 발라. 이렇게 발라놓고요. 어때요? 시간을 살짝 줘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 T존 부분은 뭐가 많아요? 유분이 많아서 피지 분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러빙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손 세 손가락으로요. 녹여주는 네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러빙을 하고 코 주위는 이 약지 정도로 해서 어때요? 이렇게 코 마무리죠. 여기 블랙헤드 많이 있잖아. 하이트헤드가. 그리고 여기 있죠. 일슬 바로 아래 턱 이렇게 어때요? 이쪽은 약간 어때요? 힘을 살짝 주고 러빙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에 어때요? 저는 물로 세안을 해요. 물로 세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폼클렌징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저만의 오늘 팁이에요. 네, 이거는 물을 살짝 묻히셔야 돼요. 살짝 묻혀야 되는데 제가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요. 묻혔다 하고? 근데 묻혔다 하고 이렇게 비빈 다음에 저는 어때요? 이렇게 발라요. 똑같이. 바르고요. 러빙을 안 해요. 러빙을 안 하고 뭘 하느냐? 양치를 해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해. 한 3분 정도. 그럼 또 뿔려요? 네, 뿔려요. 근데 이 뿔림 단계가요. 이 폼클렌징 단계에선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하시면 뭐가 되느냐? 각질 제거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돼. 제가 이제 세안하고 올 거거든요. 세안하고 오면 지금 이미 제가 말 많이 했잖아요. 지금 시간. 그러면 피부가요. 아주 뽀송뽀송하면서 아주 윤기가 나고요. 건조하잖아요. 제가 피를 몇 분 정도를 둬요? 저는 3분이라고 해요. 3분. 너무 길어지면 또 이게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가진 않아요. 피부가 아무거나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피부가요 막 먹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 신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무거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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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나요? 네. 우와.
저 아무것도 안 뿌렸거든요. 제가 한번 만져보세요. 당기지 않아요? 네, 당기지 않아요. 제 나이 아시죠? 뽀송뽀송해. 네, 되게 그래서 이렇게 타임을 주시면 어떠냐면요, 브라이팅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을 주면 그 피부 안에 있는 나쁜 아이들까지요 이렇게 빼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도 자연스럽게 되면 피부의 보습이요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꼭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음 시간에 재밌게 만나요. 네, 안녕. 안녕.